I was the black cat. I used to have bad luck. Now every girl wanna really matter that much. Cause I'm super genius. And see the freshman was cool. But now he's super genius. 아침입니다. 가끔 먹고 가는 건데 닭가슴살 소떡 먹고 갑니다. 300칼로리 안 돼요. 이거 그냥 여기다 돌리면 되거든요. 봉지샷 넣고 그냥 살짝 까가지고 한 2분 정도 돌리면 그냥 엄청 따끈따끈해지거든요. 비주얼 이렇습니다. 4개 감사히 잘 먹고 출근하겠습니다. 오늘 브이로그와 함께 오늘 영상 함께 한번 보시죠. 아침에는 원래 차 타고 가다가 노래 틀어놓고 노래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면서 가는 게 궁룰인 거 다 아시죠? 요즘은 아침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여러분들. 다들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앞에 보이신 이게 석산이에요. 저기서 이제 골재 같은 걸 캐내는 건데 이쪽으로 가면 저희 공장입니다. 여기 연천인데 주위가 싹 다 산입니다. 아주 그냥 폐는 건강해지겠죠? 아,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아, 열심히 삽시다. 직장인은 커피가 국룰입니다. 맥심 드시는 분들 많죠? 저 칼로리 폭탄입니다. 무조건 아메리카노가 국룰이에요. 오세요. 여기. 지금 이거는 차량은 호나즈예요, 호나즈. 여기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걸로 여시면 돼요. 자, 바로 현장 나갑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지와. 자, 일하는 중간에 스팀 슬라이스 위트리 닭가슴살 먹습니다. 닭가슴살은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숙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업무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김종국 형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냥 파워쉐이크 그냥 편의점에서 구매해가지고 그냥 아나볼릭하게 먹고 있습니다. 아나볼릭 운동 한번 같이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 뭐 하는지 알아요? 퇴근! 개꿀! 퇴근은 너무 좋습니다. 직장인한테는 퇴근은 최고의 존재입니다. 택배가 왔다 그랬는데 엄마가 가져갔나 봅니다. 제가 엄마한테 좀 자주 해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엄마가 전에 꽂혀가지고 전을 맨날 드시는데 이거 전 먹을 때 그냥 전만 넣으면 아나볼릭하지 못하거든요. 이 닭가슴살을 넣어서 전을 해먹을 겁니다. 저거 미트리 개꿀 10kg 39,000원. 정말 쌉니다. 근데 대신에 1kg 벌크 포장이에요. 근데 이게 지퍼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먹을 만큼만 뺄 수 있습니다. 닫고 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스테이크. 이것도 개꿀 만비트드에서 파는 거. 밀가루가 거의 없는 거 같은데. 밀가루 없지. 밀가루를 좀 최소화시키십니까? 그래야지. 이제 아나볼릭한 아들의 어머니여서 탄소. 실력. 바로 하나 떨어뜨려 버리기. 버리면 안 되지. 삼초 국물. 와우. 미나리 부추 낙지 닭가슴살전. 오케이. 그 다음에 미나리 부추 닭가슴살 달걀전. 나 미트리 스테이크. 단백질 아나볼릭 이걸로 한 끼 먹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김치 총각김치 조금 열무김치인가요? 조금 해가지고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이미 한 판을 먹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우.
리필이 스테이크.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얇게 채쳐가지고 했는데 엄청 부드럽네. 자, 이렇게 오늘 밥 잘 먹고 저녁 운동 개인적으로 잘 했습니다. 따로 방송은 하지 않았고요. 오늘 이렇게 자기 전에 잠깐 영상을 틀게 됐는데 오늘 영상은 바로 제목에도 나와있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좀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전주에서 자취를 했었어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인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지만 인턴은 사실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학자금 대출값, 생활비, 월세, 핸드폰비, 보험비 이런 것들을 다 내려고 하면 충당하기에 정말 턱없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 정말 친한 친구 하나가 BJ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계속 권유했었어요. 너도 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냥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내향적인 사람이었어가지고 야 내가 뭐를 하냐, 내가 뭘 잘한다고 하냐, 아니 나는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친구가 계속 권유했었습니다. 저한테 해보라고. 너 운동 좋아하지 않냐, 운동할 때 켜놓고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의 조언을 듣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조언해주는 이 조언이 정말 이렇게 지금 유튜브 그래서 활동하게 될 수 있었던 그런 발판이었던 건지는 정말 몰랐죠. 그래서 항상 그 친구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PT라는 이름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 성이 지시예요. 제가 이름이 지석윤이고 지를 처음에 땄고 PT라는 뜻이 사실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물리치료사라는 뜻을 약자로 얘기하면 PT인데 피지컬 테라피스트라는 뜻이고 또 트레이너라는 뜻은 퍼스널 트레이너, PT, 개인 트레이닝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뜻이 같은 의미로 중의적인 의미로 작용하게 돼서 이렇게 GPT로 설정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온라인으로 또 무료로 제 정보를 공유하고 강의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채널 만들어보자, BJ로 활동해보자 라는 목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물론 생활비도 충당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너무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 나도 좀 치킨 맘 놓고 먹고 싶다, 나도 뭐 먹고 싶으면은 좀 그냥 편하게 먹고 싶다는 생각에서 용돈벌이도 좀 하고 싶은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단 한 명이라도 들어오는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얘기하고 내가 알려주고 그 정보를 받아서 고맙다고 저한테 또 표현을 해주고 별풍선 한 개씩 줄 때마다 또 되게 좋더라고요. 뿌듯함도 느껴지고요. BJ로 조금 활동을 하다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유튜브를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겁이 많았어요. 왜냐면 유튜브는 촬영도 하고 기획도 하고 편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좀 많이 못하겠다, 나는 그냥 실시간 방송에서 내 운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알려주는 걸로 끝내야겠다 했었는데 옆에서 많이 푸시해 줬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그 시청자분들이 몇 년 된 시청자분들이 지금도 유튜브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게 해서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죠. 아마 스쿼트 10 곱하기 10으로 영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사실은 BJ로 활동하지 않았을 땐 그냥 쉬는 시간에 그냥 놀았어요. 그냥 마냥 핸드폰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하루 종일 하는 날도 있었고 주말 됐다 하면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밥 먹고 이러다가 주말을 그냥 허송세월 지나가듯이 그냥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 활동과 아프리카 TV 활동을 하다 보니까 타이트한 삶이 그렇게 싫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냈다. 나는 또 오늘 또 운동을 또 했네.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라도 운동을 했네. 방송하려고 운동을 했네. 하루는 하기 싫은 날이 있어도 방송을 켜야 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켜서 또 방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 타이트한 삶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고 너무 또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게 뭐였냐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 저를 통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유튜브는 직장인분들도 꽤 많고 취준생도 많다 보니까 취업 준비하는 모습과 또 직장 생활하면서 운동하는 모습에 또 도움을 받고 계시다는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고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된 게 그냥 단순한 물질적인 목표였다기보다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내 영상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간다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더 가꾸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물리치료사 일하면서 수입이 많지 않았을 때 헬스장 등록하는 것도 돈이 없어서 정말 고민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헬스장 저렴하게 내가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들더라고요. 물론 관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는 저렴하게 내 헬스장을 사용해가지고 좋은 시설에서 헬스장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 머릿속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계속 뚜렷하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렴하게 헬스장 운영하고 내 헬스장에 와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즐겁게 운동하고 정말 싸고 재밌게 또 와가지고 스트레스 풀고 가시면 좋겠고 뭔가 삶이 바뀌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헬스장을 차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본업 하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 그냥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보를 드리고 동기부여를 받으신다는 분들 때문에 정말 힘이 나서 더 즐겁게 유튜브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제가 또 베풀고 싶어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번 이런 얘기를 몇 번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또 혹여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정말 이 초심 절대 잃지 않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헬스장을 여는 그 날까지 유튜브 놓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탈이 가끔 흔들릴 때도 있고 가끔 힘들고 혼자만의 싸움을 하는 느낌이 드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응원의 댓글, 사랑한다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정말 큰 힘이 되고 하루하루 정말 더 발전해 나가는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누군가는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들. 이상 운동하는 직장인 지피터였습니다. 앞으로 더 큰 왕성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나볼리. See the freshman was cool, but now he's super serious.